뿜었어. 아? 피 뿜었어 나도. 피 났어. 맨날 유튜브 하면 애들이 맨날 못 찾더라고. 엄청 쑤셔서 이빵이래. Straight veins and they don't look like they have valves in them, mm-hmm. but they just—it's just. Yeah, don't feel bad. It's okay. To put them in your okay. hand, so. Yeah. 좀 전에 간호사가 팔에 이제 주사를 맞을 그 링거를 이제 꼽으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이제 뭐 이제 저희 아이프가 이제 팔에 힘줄이 별로 안 보여서 그런지 간호사가 계속 바늘을 쑤셔대다가. 다시 포기하고 다시 다른 뭐 주사 바늘 사이즈 다른 걸 가져와서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지금 나갔어요. 그리고 바늘을 한 두 개를 써가면서 이렇게 이 바늘을 찔렀는데 결국에 못 찾아서 다시 나갔습니다. 피 한 바닥 있어. 피 뿜었어. Your nurse asked me if I would come in and look and see if I could start an IV. She said you have wonderful veins, but you have lots of valves. So I will look. Okay. If I don't see something that I think I'm pretty confident in, I'm not going to bother to poke you because she's already twice. Yeah. And then, I'm not sure what she's doing here. I'm going to put this off for just a minute while I go get one more piece of what I need for this. Okay. Oh, right there? Maybe this one? No, I need another adapter piece okay. to work the tubes. For what? What are you doing? They won't look like she's talking about it. I put a stone on the go. So, how are you going to get it? I'm going to get it. So, how are you going to get it? 좀 베테랑 같은 나이가 좀 있으신 간호사가 와서 팔을 다시 다른 쪽에 이렇게 찔렀는데 그래도 못 찾아갖고 다른 사람한테 SOS를 치러 나갔어요. 그래갖고 양쪽 팔을 지금 다 바늘로 쑤셔놓고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조금 더 잘하시는 베테랑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How do you want it? Maybe it's a tiny piece of. 네, 간호사가 세 명째 오신 간호사분이 한 번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링거 맞으려고 주사 바늘 꽂는 데가 거의 지금 한 시간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결국에. 얘는 IV 스페셜리스트야. IV 스페셜리스트. 이거 하는 거 스페셜리스트. 이거 이 전문적으로 이걸 뭐지? 바늘 꼽는 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 봐요. 그래갖고 그 전문가분이 오셔갖고 한 방에 성공을 하셨네요. 아, 그거 찍으려고. 내가 벌써 먹었는데. 네, 여기 음식이 배달이 왔습니다. 와이프 같은 경우는 하루 3끼 다 제공이 되고 방문자인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해준대요. 오자는 그러니까 하루에 그 뭐 조식이나 점심 저녁 중에 선택해서
한 번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치사하긴 한데 그래도 주니까 다행이네. 사주기 때는 한 번도 안 줬죠. 주긴 줬을까? 그냥 민주 때 주고 사주기 때는 몸 안 준다. 어쨌든 그래서 와이프는 삼시세끼 다 병원에서 무료로 주고요.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 조셉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줍니다. 뭐 먹네? 이거 뭐야? 그거는 베시코. 이거 먹었나? 치킨 캐슬. 여기까지. 네, 지금 시간이 8시 반입니다. 8시 반이고 저희가 한 11시 반쯤에 체크인을 했는데 지금 8시 반이니까 거의 한 8시간? 딱 정확히 8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초반까지는 이 진통이 없어갖고 조금 기다렸는데 여기 간호사가 그래프를 보는 법을 알려줬는데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웨이브 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진통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조금씩 이제 산통이 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몇 시간 안으로 애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병원에 8시간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산통이 오기 시작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시간이 밤 새벽 1시에요. 여기 온 지 12시간이 넘어서 지금 14시간 지났습니다. 병원 온 지 14시간이 지났는데 14시간 아니지, 14시간 정도 지났는데 산통이 뭐 오다 말다 그래서 지금 계속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인데 지금 저희 아들 둘이 집에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봐주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일을 하셔서 아침에 이제 일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톤 터치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 가려고 했는데 지금 산통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안 올 것 같아갖고 일단은 집에 가서 뭐 좀 짐도 좀 더 챙기고 다시 이제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내일 한 10시, 11시 때까지 이제 집에서 애들을 좀 보다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갑자기 산통이 좀 심해져서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일 제가 점심 때 다시 와도 그때까지도 산통이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산통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따 찍어볼게요. 네, 저희 셋째 드디어 아빠랑 만났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어저께 새벽에는 진통이 조금씩 와서 좀 시간이 걸릴 줄 알고 제가 아이들 때문에 집에 있는 두 아들 때문에 새벽에 집에 갔는데요. 아침 8시 14분에 저희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한 7시부터 진통이 조금 이제 많아져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간호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판단을 아니, 해서 7시에 월요일과 불었겠지. 7시에 그 양수가 터지고 이렇게 돼서 뭐 정신없이 후다닥 한 1시간 정도 만에 애가 나왔다고 해요. 그랬고 제가 그때 없어갖고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와이프가 아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 지금 뭐 후다닥 나와서 저희가 원래 그 에피듀럴이라는
무통주사? 뭐 이런 거를 맞는데, 그거를 못 맞았대요. 못 맞았고, 너무 이렇게, 센 아픔을 느껴가면서 낳은 셋째입니다. 엄마를 좀 고생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이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지금 이제 곤이 자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도 커서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 다닐 생각을 하니까, 저도 약간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아직 성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아이는 딸입니다. 저희가 두 아들이 있고, 셋째 가졌을 때, 또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러고 내심 좀 딸이길 기대를 했는데, 딸이에요. 그리고 저희 셋째 막내딸입니다. 이쁘죠? 자, 그래서 1박 2일 동안 크리스의 새 가족을 맞이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과 와이프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Chris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에 집에 갔어요. 왜냐면 애들을 저희 할머니가 이제 봐주고 계셨는데 할머니께서 아직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저희가 이제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어저께 새벽 1시 반, 2시쯤에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이제 오늘 아침 8시 15분에 저희 셋째 딸 준이, 라엘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지금 할머니와 다시 교대를 하고 다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병원 입구에 이제 막 도착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첫째랑 둘째는 제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제 셋째 우리 막내딸은 제가 아쉽게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셋째 막내딸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지금 보러 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무겁고 뭉클하고 좀 설레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와이프가 보내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봤는데 뭐 제 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쁘게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병실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따가 올라가서 한번 다시 저희 딸 한번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